아, 여기 땅 좀 보러 왔죠? 어? 땅 좀 보러 왔죠? 그리고 여기 아주 우리 사전에 동의를 좀 구하고 그리고 여기 땅 경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네.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, 예, 알겠습니다. 저런 나면 돼. 뭐래? 저 사람이 땅 주인인데 찍지 말라고 계속 막 뭐라고 네, 하시긴 하거든요.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아야지. 땅 주인이래 그 사람이? 네, 땅 주인이 안 나온 거니까. 아, 이거 안 나갈 거래? 아, 왜? 네, 그러기에는 교체하던 횟수가 꽤 되지 않습니까? 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저는 지금 용인에 나와 있어요. 초인구 백암면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관광농원이에요. 전체가 한 3-4만 평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중에 일부가 나왔어요. 18,000 평.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욕심이 나는데 여기 이제 계획관리하고 농림지역이 섞여 있어요. 저 위는 다 농림지역. 15,000 평이. 그리고 한 3,500 평만 계획관리. 여기를 포함해서 계획관리예요. 그리고 캠프 사업을 하고 있네요. 한 달에 30만 원씩 받는데요. 3-4일 라운드이지 그 사람들이. 금토일. 네. 아, 그렇게만 쓰고 30만 원을 받는다. 그래서 여기까지 놀러 오는 모양이죠. 여기 좋아서. 근데 아주머니가 주인이라고 쓰는데 갚을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떨어지길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졌냐면 이제 34%까지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그 말을 전부 믿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이 현황 도로예요. 지목상으로는 하천, 뭐 임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. 그걸 해결해야 돼요. 이렇게 텐트 친 거 보고 건물 친 거 보면 해결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? 저걸 근거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아주머니가 사진을 찍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려가서 다시 찍어야 되니까. 어떻습니까? 볼 때 분위기가? 편안하네요. 편안해요? 네. 그럼 됐네. 이 도로는 전부 다 그 허가가 나올 수 있는 도로거든요. 이게 그냥 현황 도로인데 특별하게 이걸 해준 것 같아요. 해줘가지고 건물 진 자체가 이미 그런 건데 근데 이 시작이 이 관광농원 시작이 너무 허술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못했는데 좌우에 올라가 보니까 아주머니는 장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. 텐트 하나를 빌려주고 한 달에 30만 원씩을 장기로 받고 있더라고. 그렇게 치면 거기 땅이 넓어가지고 외에도 우회가 한 2,000평 돼요. 계획관리만. 거기만 해도 한 50개는 치겠어요. 50개 이상도 치길 것 같아요. 그럼 그게 다 참여냐 30만 원씩 보면 한 달에 1,500만 원 수입은 들어오는 거네요. 여기도 또 마찬가지 할 수 있는 곳이고. 저 있는 숲속 같은 데가 다 우리 땅이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땅이 뭐냐면 여기가 밑에 있는 땅. 여기란 말이에요, 여기. 쭉 올라가면 여기만큼이 계획관리예요. 여기 전부 다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, 아주머니가.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더라고. 경매 안 나올 거라고. 걱정하지 말랬는데, 걱정은 자기가 하는 거고, 우리는 34%까지 떨어졌으니까 참여할 만 하잖아요, 지금. 작전이 뭐냐면 이런 작전을 쓸 수가 있어. 우리 금방 끝낼게요. 금방 끝낼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금방 갈게요. 그래서 이게 요거는 지분이 아닌데 도로고 여기가 지분이란 말이야, 다.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도 쓸만하죠. 그냥 바로 쓸만한데 이거는 지분이니까 합의를 안 되면 이제 소송이잖아. 근데 이게 지금 지분이라서 안 나가는 거란 말이야. 지분이 아니면 잘 나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면 이건 분할 소송을 해서 합해져서 팔면은 3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럼 여기가 15,000평 잡고 그 자체만 해도 한 45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자, 마무리. 요건 남는 거고 이건 지분으로 판다. 그런 결론이 나오기가 쉬워요. 아니면 합의가 되면 좋고. 나가서 다시 하죠. 네. 이게 지분이라 이제 사람들이 꺼려갖고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. 딴 거 아니면 그렇게 떨어질 일이 없는데 지분이라 많이 떨어진 건데. 일단 이 땅은, 여기서 이 땅은 저 물가에 있는 여기가 이 땅이거든요, 이 땅. 여기서 쭉쭉 한 150m까지 가면서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. 이 땅은 지분이 아니에요. 아니니까 이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. 아파다시피 여기 텐트 같은 거 많이 쳐놨더라고요.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30만원씩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, 한 달에.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.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합의를 보면 좋죠. 합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산 가격 정도로 너가 사든지 내가 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. 안 이루어지면 천상이지. 이거 땅에 대해서는 분할 소송을 해야 돼요. 그땐 다 지분을 합해서 파는 거니까 지분이 아니지, 이때는. 온통 다 파는 거지. 올라가 보니 땅이 너무 좋아요. 여기가 경치가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. 거기는.
그러니까 여기 갖겠다는 사람이 누군가 살 거 아니야? 이게 감정가가 45억이에요. 전번 낸 감정가가. 그럼 이번 감정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45억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? 지분이 아니니까. 그럼 누가 한 30억 정도에 사갔다고 치면은 그걸 내가 나눠 갖고 내가 갖고 오는 건데 우리가 3분의 2예요. 3분의 2. 30억에 3분의 2면 한 21억 되잖아요. 21억을 받으면 난 이미 본전 거의 다 뽑는 거고 남는 건 이 땅이 남는 거잖아 이게.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입찰을 해야 된다. 분할 소송 들어갔을 때 분할 소송을 넣은 사람이 직접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? 아 받을 수 있죠.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선을 딱 정해놓는 거야. 30억 이하면 내가 다 산다. 이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있는 거야. 30억을 마지선으로 보고 떨어지는 걸 기다리다가 아 그래도 안 나갔어? 그럼 내가 30억에 쓰고 들어가는 거지. 이거 내가 받아도 좋고 남이 더 비싸게 받으면 내가 많이 돈을 받는 거고 그런 계획으로 하는 거죠. 다른 입찰자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걸 이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안 되죠. 안 돼요? 이건 전부 다 나온 거잖아. 내가 네. 공유자가 아니지. 이미 다 팔라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공유자가 아니지 그거는.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좀 멀어요. 용인에서 멀지만 그러니까 아늑하잖아요. 아늑한 곳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. 아, 여기 사람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야영장 같은 걸로는. 네. 그러다가 나중에 울게 점점 되면은 3만 4천 평, 뭐 4만 평 다 돼요. 다 남의 거 잡으면 4만 평이 넘어요. 넘으니까 그 정도에도 하나의 우리 굿프렌드 저걸 건설할 수도 있죠. 그럼 아늑해서 좋죠. 근데 지금 들어가는 도로랑 아까 오르막길이 하천이랑 인하여가지고 나중에 뭐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되진 않나요? 아까 확인해봤어요. 오면서 해보니까 개발행위과에서는 건축허가 가능하다. 들어가는 것만 문제가 없으면 다 가능하다. 그렇게 답이 나왔거든요. 요즘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 침체된다 그래서 많이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져요. 떨어지고 다운됐는데 네. 이 영향이 원장님 그동안 경험이 오래 있으시니까 언제까지 몇 프로 정도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제가 말하는 것보다 네.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. 50년의 역사를 딱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. 지금 몇 년 전 얘기까지 통계가 나왔어요. 나와서 50년을 통계를 낸 게 있어요. 50년 동안 땅값이 올라간 시기가 41년이 올라갔어요. 41년. 그 사이에 몇 번이 2, 3년씩 한 9년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값이 떨어진 적이 3번, 4번 있는데 그 차이가 2, 3년, 1, 2년으로 짧다라는 거죠.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, 막 금모고월 때 그때 딱 1년 떨어졌어요. 그때 막 굉장히 힘들다고 했잖아. 그때 1년 떨어졌고 딴 데는 뭐 2년 떨어진 적도 있고 그렇지만 떨어지는 시기는 짧고 올라가는 시기는 길어요. 지금까지 그 역사가 그렇습니다. 원장님 그럼 저희도 지금 팔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? 비싼 가격에 내후년에 팔면 안 됩니까? 그럼 좋은데 우리 회원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2010년도에 그때도 한번 힘든 적이 있어갖고 많이 팔았었어요. 회원들은 그걸 다 못 기다려. 한번 불안하면 그냥 불안한 거 심리죠. 이게 심리적인 문제거든. 내가 보기엔 내년 후반기부터는 괜찮으라고 봐요. 토지는 아직 안 빠진 것 같은데요. 앞으로 빠질 게 이제 농지가 많이 빠져요. 농지가 강화됐기 때문에 웬만해서 사기도 힘들고 대출도 잘 해줄 거고 빠질 거예요 제일 많이. 그럴 때 농지를 많이 사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농지를. 농지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. 그럼 농지 사갖고 아파트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아파트를 법인, 농지법인만 사 이거 아니야? 그 농지법인이 개발했을 땐 개발 부담금을 또 많이 물리겠다는 걸 또 떠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당분간 사업하는 사람들이 떨겠지. 무식한 정부에 욕을 하면서도 떨 수밖에 없지. 그래서 그게 당분간 떨어질 때 사놓으면 이 법은 금방 개정될 수밖에 없어요. 추진할 수가 없어요. 모든 사업을 다 죽이는 거가 되기 때문에. 우리가 지금 짓는 아파트, 공장, 집 이것들이 대부분 70%가 전답을 사서 짓는 거거든요. 전답을 좀 억제고 있잖아. 오래 못 버팁니다. 금방 바뀝니다, 법이. 그래서 전답을 쌀 때 받아놔라. 그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거 말 잘하는 사람 돈 못 벌더라고. 텔레비에서 나와서 예측하는 사람들 뭐 말로만 예측을 하지. 그 사람들 부자가 없어요. 박사고 뭐 교수고 그러신데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해봤어요. 뭘 알지. 헛소리야죠 거의 다. 나도 예측을 잘 못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농지가 싸지니까 사놔라. 그러면 2, 3년 안에는 다 풀 것 같아요. 네. 원장님 영상에서 무식한 정부라고 했는데 정책이 무식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?
예, 그렇습니다. 그게 내가 그런 촬영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. 국가가 어떻게 잘못해서 잘 안 되는 말은 잘 안 하는 편인데, 요번에 그 농지법을 관리하는 거 보면 그건 좀 어설퍼요, 너무. 왜냐면 이게 농지법이 없던 게 아니거든요. 없던 게 있었던 법인데 그걸 제가 강화시키고 있잖아요. 근데 그 발단이 뭡니까? 그 LH 사단이잖아요. LH 직원들이 정보를 가지고 공무원들만 알고 있을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산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정부가 제재하는 건 지금 모든 농지 사는 사람들을 다 제재하고 있잖아요. 그럼 제일 피해자가 누굴 것 같아요? 농민이에요, 농민. 땅이라는 것은 교환, 물물 교환식으로 돈이나 금과 같이 교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시골 사람들이 뭐 자식들 학교 보낼 때라든가 아플 때라든가 돈을 써야 되는데 막상 팔기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그 법이 산문화됐던 거거든, 사실은 그게. 그걸 모르고 어떤 사건이 났다고 해서 그걸 옛날식으로 또 규제를 한다면 또 농민들만 고생을 합니다.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농지라고 다 농지가 아니에요. 내 뒤뜰에다가 팔을 심어도 그걸 농지라고 부릅니다. 그럼 거기다 집 주면 안 돼요? 집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눠져요. 그걸 구분해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무조건 다 농지 샀으면 다 오라 그래갖고 심사한다고 그러고 뭐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면. 그러면 농민만 죽는 거야 오히려.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뭐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또 무슨 일을 한번 얘기해 줄까요? 박근혜 대통령 때 신문에 이만하게 남겨 있어요. 모든 규제를 푼다고. 계획관리지역은 지금까지 공장 같은 걸 짓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지켜야겠다. 5대 신문에 다 낸 적이 있습니다. 기자들이 또 뭘 알아요? 그대로 받아 썼어요. 그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건 옛날 말로 하면 준농림지역 질 수 있는 거가 계획관리로 바뀐 거거든요. 옛날부터 공장 다 졌어요. 숙박시설 다 짓고 다 했어요. 그걸 그렇게 쓰더라고. 정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하고 그걸 장관서부터 다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을 중간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게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. 무리하게 말을 했다는 건 좀 미안하지만 그 고쳐달라는 의미에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. 이거는 내가 받고 보니까 계속 내가 후회를 해요. 떨어진 거 후회하면 안 되잖아 사실은. 그래서 근데 이건 나한테 날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걸 내가 후회를 일부러 하겠습니다. 이거는 사실 30억을 넘게 써도 되는 건데 왜 내가 이걸 마지막에 덜 썼지? 너무 너 방심하는 거 아니야? 지금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이번에 1등을 또 했어요, 우리 회원이.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분이니까 한 2-3억만 더 쓰면 먹겠지 라는 그런 네가 다 배워줬잖아.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딱 잘랐잖아. 그래놓고 나는 막상 3억밖에 더 안 썼다는 얘기 아니야. 그거에서 너무 방심하고 있다. 그 제자를 볼 때는 청출어람이 생각이 나. 좋아요, 기분이. 그래서 나랑 같이 유튜브를 찍기로 했는데 뭐 때문에 많이 썼냐, 어떤 점이 좋았냐, 어떤 점이 걱정됐냐 이런 걸 막 얘기하고 싶었거든요. 회원한테 사오는 건 어떨까요? 네, 뺏겠다는 겁니까? 사오겠다는 겁니까? 정당하게 또 더 드리고 가져오는 거. 오케이. 해보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 네.